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오는 토요일이네요. 어떻게 시간 보내고 계세요? 저는 저희 남편이 지금 잠깐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네, 일주일 동안 너무 피곤했는지 휴식을 취하고 있길래 조용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시간을 이렇게 보내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느질을 또 할까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저께 제가 아이한테 감동받았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해서 한번 제가 시작해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가 태권도를 하는데 태권도는 뭐 국견이라는 데를 가야 하나 봐요. 근데 거기 가서 뭘 하는데 그걸 잘 해야 하기 때문에 뭐 주말에도 연습을 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2시간 반 이상 뭐 연습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연습하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막 주말에도 가서 2시간 반이나 연습하면서 굉장히 올인을 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만약에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란 표현 아닙니까? 3학년짜리 입에서 그게 말이 나왔다라는 것은 정말 자기 일에 대해서 열정과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아이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느끼게 해서 굉장히 인상 깊은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부족해서 그 아이가 저에게 굉장히 어저께 감동의 쓰나미를 불러일으켰는데, 걔가 전반달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숙제상을 받았거든요. 저는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한테 여러가지 환경제품을 택배를 보내는 그런 선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요번 달도 열심히 해서 선물 받아야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요, 요번 달에는 다른 아이들한테 양보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 달에도 연속해서 받는 애들 많이 봤지만 이렇게 또 양보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친구는 좀 처음 보았어요. 원래는 제가 숙제상의 취지가 열심히 안 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응원하는 화이팅 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다 주게 되는 그래서 형평성이 좀 어긋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정말 열심히 하는 애한테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애한테만 주니까 하는 애만 하고 안 하는 아예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연속 두번 받고 이런 아이들이 생기니까 성공하는 애들은 계속 승리의식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고 또한 약간 패배감에 이렇게 물들어 있는 친구들은 아예 하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발휘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정성이냐 아니면 격려를 해줘야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요. 그 아이가 저로 하여금 바른 지침을 알려주는 것 같은 양보할게요라는 그 말이 그래서 물론 상이라는 건 규정과 규칙에 맞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한 그 전체를 이롭게 하는 방식도 좋겠다라는 어떤 지혜를 그 아이와의 대화 속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반에 지적장애 친구가 있는데, 아이들이 그 아이를 함부로 대하거나 놀리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자기는 그런 게 되게 속상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인간인데 왜 그렇게 대해야만 하는 건지 자기는 모르겠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되게 진한 감동에 정말 쓰나미에 제 마음이 정말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이제 태권도 학원을 다니는데 그 아이는 외동이라서 이제 동생이 없나 봐요. 근데 거기 그런 태권도에는 막 어린 친구들도 많은데 그 아이들을 자기가 돌봐주면서 형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태권도 학원에서 되게 동생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선 되게 엄마 미소가 이렇게 지더라고요.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걔가 있었던 일 얘기를 하는데 여자애랑 남자애가 막 소리를 지면서 심하게 싸웠는데 그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을 해도 듣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이 주신 솔루션이 그 여자애와 남자애 사이에 자기가 앉게 되는 그 상황에 놓게 하면서 그 뾰족한 대화들을 자기가 다 들어야만 했다. 그 얘기를 해주면서 아 걔가 얼마나 인성이 훌륭했으면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정말 이 아이는 어떻게 자랐길래 이러한 훌륭한 인성을 갖게 된 걸까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도 알고 싶고 되게 감동적이고 행복했던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안녕히 계세요.